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와, 드디어 나왔다! 두 마리의 특별한 포켓몬 중 여러분이라면 어떤 포켓몬과 여행을 떠날지 골라보냐. 이번에도 포토샵 하는데 6시간 걸려 만들어왔으니 다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해. 자, 그럼 바로 가보자. 돌려 돌려 돌리파. 이번엔 다다지방인 전세 포켓몬들을 준비해보았단다. 물론 다른 포켓몬과 섞여 더욱 특별해진 포켓몬들이지. 과연 오늘은 어떤 포켓몬과 섞였을지 함께 봐볼까? 이번에도 영상의 시간 막대기를 결과별로 나눠놨으니 왼쪽 전설 포켓몬을 선택할 사람은 1분으로, 오른쪽 전설 포켓몬을 선택할 사람은 2분으로 넘어가보니 쇼츠로 보는 친구들은 고정 댓글의 결과 링크를 달아두었단다. 과연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좋아, 괜찮았어! 결정했구나. 과연 결과는? 오, 한 크로브구나. 이거 만드느라 오래 걸렸구나. 나하, 열심히 만든 티가 좀 나지? 드래곤 타입이지만 상어에 좀 더 가까워 보였던 한 카리아스가 이제야 좀 드래곤 나오잖아. 무시무시한 한 크로브가 물속 깊이 들어가 전력으로 번개 기술을 사용하면 그일 때마다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지. 신호지방 챔피언 난천에게 이 한 크로브가 있었다면 포켓몬 세계의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지도. 하지만 지금 한 크로브의 주인은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서방님이니까 가서 새로운 챔피언의 등장을 마음껏 달리려보나. 아, 챔피언 돼서도 난 까불면 안 된다. 아무튼 우리 앞에 오른쪽 포켓몬의 정체도 함께 구경 가볼까? 결정했구나. 과연 결과는? 오, 마기라보구나. 오, 마기라스 좋은 거잖아. 600종 포켓몬답게 한 덩치 했던 마기라스지만 레시라모와 합쳐지면 날렵한 턱선을 갖게 되었지. 물론 그에 따른 엄청난 스피드 보너스. 한성가라는 마기라모는 머문 곳이 다 박살나기로 유명하지. 마기라모와 하늘을 날다 심심하면 평소 숙제를 많이 내주는 선생님 집 앞에 내려보려. 나머진 마기라모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네 신성 뭐야? 사실은 우리 귀염둥이 로즈라무를 만들고 있었지만 우리 어린 서방님들이 충격 먹을까봐 급하게 마기라모로 바꿨지. 혹시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한 친구들은 우리 로즈라무가 아주 진한 벌칙을 준다고 하니 까먹고 있었던 친구들은 빨리 하는 게 좋을 거야. 뽀뽀다 달. 그렇다면 과연 왼쪽 포켓몬을 고른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지 우리 함께 보러 가볼까? 어때? 선택한 포켓몬들은 마음에 들었니? 앞으로 매주 금요일 4시에 고정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란다. 대신 조금 늦어도 너무 뭐라 하지 말기. 최대한 이번 달 안으로 라이브 방송을 한번 켜볼까 하는데 뭘 하면 재밌을지 아직 모르겠어. 혹시 우리 서방님들이 댓글로 추천해줄래? 그럼 우리 팬카페에 올라온 팬아트들을 보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지. 우리 서방님들 내가 항상 사랑하고 다음번에 또 봐요.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너 바로 와줘요 제발!